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별점 4.6짜리 게임으로 화제의 게임 앱의 추천 게임이 있더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 전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PC로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탈출 초성 퀴즈 어그리의 일기장이란 게임으로요. 지금 메인인데 아무런 소리가 없네요. 이런 화면비의 게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스테이지별로 있네. 아, 글씨 읽는 거야.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할머니 댁 방문기. 나는 오늘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아, 내 노래를 지금 다 지워놨기 때문에 저작권 승인된 음원이 없는데. 할머니 직접 바에서 캐신 거라며 찐 무엇무엇을 입에 넣어주었다. 근데 안 주셔서 목이 메었다. 뭐. 아, 적으라고? 찐 감자. 확인. 아, 아니야? 두 글자잖아. 아, 이것도 해야 돼? 아, 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1부터 저렇게 나와? 아, 진정해. 널 만질 때가 아니야. 다음. 나는 땡땡이 재미가 없다. 하지만 친구들은 좋다. 우리가 학교는 급식도 맛있다. 급식도 맛있다. 계약을 했다. 난 학교가 재미가 없다. 공부가 재미가 없다. 학교. 그치. 게임이 되게 특이하다. 다음. 아, 한글 떠 있는 거 극혐. 자. 난 동물원에 다녀왔다. 코가 손인 코끼리도 보았다. 그리고 목이 긴 기린도 보았다. 볼 것도 없지, 이 정도면. 쉽구만. 아, 아래 있구나. 그 다음에 원숭이를 보러 가다가 구름이랑 비슷하게 생긴 솜사탕을 파는 게 뭐여? 소리만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씨발. 뭐야? 요즘 게임 저래? 오늘 학교에서 어제 안녕하세요 땡땡땡을 다녀왔다고 내 친구에게 자랑을 했다. 친구. 아니 친구라 학교에서 간 거면 친구. 아뭐 다른 학교 친구일 수도 있잖아. 누나 동생. 아 그런 거 아니겠지. 오늘 학교에서 땡땡땡을 다녀왔다고. 아, 옛날에 그 뭐지? 수련회? 수련회? 아, 그럼 르리겠구나. 수련회가 아니면은 소풍 아니지. 아,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친구는 어제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꿨다고 자랑했다. 핸드폰 아니네? 스마트폰. 그치, 요즘 애들 스마트폰이지. 나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내 거보다 화면이 더 크고, 화질도, 화면이 더 크고, 땡땡 화질도? 뭔 소리야? 학교에서 어제, 아하, 가족과 간 거? 아, 그렇네요. 잘못 읽었네요. 한번 써볼까요? 어렵네, 갑자기 확. 카메라 화질이구나. 아, 카메라. 그럼 이건 뭐지? 디귿 미음 이응. 디귿 미음 이응. 아, 동물원. 야, 좋아요. 동물원. 좋은 팁입니다. 동물원. 좋습니다. 어렵네. 광고, 이거 어린이 하기 좋은 게임인데 광고가 아주 자극적이야. 아, 엄마랑 싸운다. 오늘 엄마랑 대판 싸웠다. 대판. 아, 이거 불편하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엄마한테 뭘 폰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폰?
그래,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을 저금해서 용돈. 끝 확인. 나는 원래 되기 싫었다. 근데 애들은 자꾸 나가보라고 했더니 반장 이겠죠? 반장 나갔더니 다 그래서 한 것이다. 그래도 모모가 되었으니 앞으로 열심히 떠드는 애들 잡을 것이다. 반장 아니야? 반장. 반장반장이야, 그럼 답이? 뭐야, 같은 거두 개네? 다 사극 관련된 광고만 나온다. 지금 우리 엄마는 주방에 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땡땡을 하고 계신다. 아, 엄마가 부른다. 밥을 먹으라고 한다. 땡땡 식탁에 앉았다. 땡땡이 앉았다? 식탁 앞에서는 땡땡 쓰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쓰라고 하신다. 이거는 밥 아닐까요? 저녁을 하고 계신다? 저녁이겠죠? 얘를 목요일이니까 학교를 갔다 왔을 테니까. 밥을 먹으라고 한다. 식탁에 앉았다 아니야? 식탁인데 옆에 있으니까, 옆에 이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되나? 쓰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신다. 핸드폰 아닙니까? 일기? 일기 일리가 없지. 식탁 앞에서 일기 쓰는 미친놈 왜 있어? 일기가 아니고, 핸드폰. 핸드폰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맛폰? 아니야. 일기가 맞다고요? 주방에 있는 거니?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자리? 아, 그렇네. 요리? 아, 요리를 하고 계신다. 아, 오케이. 요리를 하고 계신다가 맞는 것 같은데. 밥을 먹으라고 한다. 자리에 앉았다. 식탁 앞에서 일기 쓰지 말라고 하신다. 쓰지 말고 밥 먹고 쓰라고. 아, 쓰라고 하신다니까 일기가 맞겠구나.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 앉았단가, 그럼 진짜? 아니네? 밥상에 앉았다? 밥상? 요즘 애들 그런 말 쓰나? 의자에 앉았다. 아, 의자. 아, 의자에서 먹는구나. 보통 바닥에 앉아 먹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어디서 의자에 앉아 먹어. 친구 생일. 오늘은 땡땡가 끝나고 친구 생일이라 친구네 집에 갔다. 학교가 끝나고겠죠? 지금 뇌가 죽어 있습니다. 엄청 큰 생크림 케이크가. 그리고 도 먹었는데, 치즈가 엄청, 피자도 먹었는데. 관찰, 쌤이 엄마 말고 다른 것도 관찰해보라며. 나는 오늘 공원에 나왔다. 바닥을 보니. 바닥을 보니 발로 밟았는데 엄청 빨리. 개미들이, 개미. 개미 아니겠습니까? 개미? 얘네도 생명이 있는 생물이니까. 에? 생명이니까 미친 것 같다. 생명이니까 미치고 위는 다른 말인 것 같다. 생명. 생각? 아니, 뭐지? 생명이니까 개미들이 엄청 많았다. 아, 벌레들이 엄청 많았다. 이거 어려운데? 쓰자. 생명 맞네. 이거는 그럼 뭔데? 지어봐. 개미 맞네.
곤충이니까, 아, 곤충.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시간 때우기로 좋을 것 같네요. 노래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